아무것도 안한게 얼마나 더큰 죄악일 수 있는가. 방관죄. 그 방조죄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알아보잖아. 저건 나쁘다. 그런데 방관을 매일같이 일삼는 사람들은 방관도 죄인 줄은 모르잖아. 방관이 무관심이고 무관심이 최악의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최악의 행위인데, 그래놓고는 자기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따질 자격 없는 거지. 그 무관심한 사람은 자기가 할 권리, 책임과 의무를 다안한 사람은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 권리 주장을 할수 없잖아, 한 국민으로서. 살아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 정부한테 개돼지 취급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게 너무나 슬픈 일인데도 또 그렇게 당하고 살아. 그런 사람은 또 가서 또그 사람들 또 투표해. 21세기에 고등교육 다 받아놓고는. 그래서 그게 이런 현실을 만들었다. 그런 사회관이. 나부터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겨라. 자가 자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인 줄 알면 그런 거 포기 함부로 안 해. 투표권 같은 거를 얼마나 그게 소중해서 사람들 목숨 걸고 싸워서 그거 얻어낸 거거든. 우리가 그런 말은 잘하잖아. 오늘이 어떤 사람은 더 살고 싶은 하루였다라는 거, 간절히 바라는 하루였다라고. 그 투표권이 정말 나한테 투표권이 2개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럴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그냥 버려? 그런 사람은 만 원권 하나 누구한테 도네이션 못할 거야. 눈에 보이는 만원한 장은 아깝고, 그 투표권이 진짜 몇 천만 원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못 해보는 거야. 자기의 삶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못 해본다는 게 그게 얼마나 짧은 생각이냐고. 이번에는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의 죄가 크다. 방관죄. 방조죄는 윤석열이 양산에서 떠드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걸 방조죄라고 하는 거고, 그는 은근히 부추기면서 그러면서 내버려 두는 거잖아. 그거는 방조죄지. 근데 아예 몰라서 그냥 나안 볼래, 내 몰라라 이러는 그런 주변의 국민들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은 방관죄고, 방조죄 그거는 아는 죄지. 방조죄가 법정까지 갈수 있는 죄인데, 누가 살인하는 거, 자기 동생이 살인하는 거를 내버려 두고 있으면 그거 막안 막으면 같이 살인방조죄가 되잖아. 방조죄는 누구나 아는 죄다. 근데 방관은 죄인 줄 모르고 사람들이 한다. 이 말이 초점이지. 방관죄, 방조죄, 그게 다 무관심에서 나오는 거지. 무관심을 가장한 나쁜 죄가 방조죄야. 무관심을 가장해서. 나는 못 봤어, 나는 몰랐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지 나중에. 방조죄는 진짜 나쁜 거고, 때때로는 부추기는 것도 있어. 자기 손을 안 쓰고 남의 손을 빌어서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들.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거. 그걸 말하던 거야, 지금.